야, 800이에요. 이쁘잖아. 얼마 귀여워. 한 마리에 400입니다. 예. 명란젓 뭐? 맛있죠. 명란젓 한 마리 잡자!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온도를 좀 높이고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 사육장에 가서 저 사육장 안에 저 전구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전구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집에. 그래서 사러 간 김에 어쩌다 보니까 사온 낸데, 네. 여기 있죠? 나와봐. 자고 있었죠? 요리 잡으면은 아동바동거립니다. 아동바동거리는 이거야. 자고 있었죠? 괜찮아? 좀 차갑네. 자. 내려가. 이래 잡으면 버둥버둥 그래. 발이 짧아가지고 얘는 지금 약간 얘가 막 돌아다니네. 자, 이래 잡으면 버둥버둥 그래. 하지 마세요. 지금 난리 나죠. 묻지 마세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두 마리에요. 가격이 한 마리에 400입니다. 예. 예. 국내 10마리 말아봤자 15마리. 말아봤자 15마리고요. 예. 한국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개체가 너무 없어서. 정보가 없어요. 저번에 안살 거니까 걱정 말라던 게 이거냐는 건데, 그쪽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 가격대 애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릴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들릴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마지막 좀 비싼 애들로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얘 뭐하냐. 마지막. 아니, 막, 기본적인 사육하는 건다 비슷비슷해요. 얘들은. 번식이 좀 어려운 애들이고, 번식이 좀, 번식만 알면 돼. 얘들은 기본적인 사육은 다 비슷비슷해. 이쪽 류는. 이거는 우선, 아, 신종사육이 아닙니다. 이쪽 가격대를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거래 1300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1300은 좀 세가지고. 최대 리미트가 1000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대 리미트가 1000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은 미리 알아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저렴했고,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종을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나 지금 말고 한달뒤 정도? 그때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근데 가격이 싸서 바로 고민 담아 들었어요, 얘들. 얘가 800이에요. 이쁘잖아. 얼마나 귀여워. 여기도 있어. 한쌍입니다. 친구야. 이거보다 이쁜 애들 없어. 이 속에, 속하고 종류에, 얘보다 비싼 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걔들은 커서 그런 게 있어요. 최대 종이라서 그런 거고, 이쁜 건 얘들이 최고예요. 눈도 보시면 잘 보시면 빨개요. 예, 주황색이에요. 눈도 주황색이에요. 꺼졌어요. 온도를 자동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안녕, 안녕.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입니다. 명란이, 명란이 원투입니다. 명란이 원투. 되게 타고 있죠? 둘다 켜져 있고, 온도 지금 32도 정도 맞춰놨고, 명란이, 안녕. 명란이 한번 볼까요? 명란이 한번 맞을게요. 얘들 약간 쫄보야.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낼름낼름. 코에 뭐 묻었죠? 똥좀 치워줘야겠네, 지금 당황. 얘들은 이거 뭐 해주면 알아서 먹기 때문에. 자, 명란이 원투. 에이, 자꾸 잠시만 좀 잠시만 좀 나나나. 명란이 원투입니다. 명란이 잡으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명란이 잡으면 아동바동 그래. 아동바동바동. 안녕하세요, 명란이. 명란이 까끌까끌하네. 귀여워라. 두 마리.
얘 동갑한다고 800이라니까, 씨발. 명란이 투. 명란이 투는 여기서 뭐예요? 낼름낼름거리네. 배안고파? 우선 얘들은 천천히 주도록 하고. 자, 뭐라 거기서? 아, 명란젓이다. 아이고. 명란젓이요. 한 마리 어디 갔어? 명란젓. 으차! 자, 명란젓, 먹어! 명란젓 바로 집었어. 얘밖에 안 먹어. 얘 수컷인데. 암컷은 귀뚜라미 안 먹더라고. 살아있는 거에 반응이 없어. 어릴 때부터 저거 먹으면 한번 줘볼까? 봐, 반응 없지. 여기 있거든요. 반응이 없어. 폭지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자, 머리 저기 맞고, 쫄아가지고, 사람한테 겁이 좀 많아서, 머리 맞고, 이렇게 있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지금. 얘는 좀 겁이 덜해요. 얘들 발각자인데. 자, 명란젓. 자, 원, 먹어. 명란젓 못 잡았어? 다행히 잡아줄게. 잡아줄게. 명란젓 도와줘. 명란젓 좀 탈출하면 머리 아프다. 야, 명란젓 먹어. 맛있죠? 명란젓 한 마리 잡자! 잡았죠? 맛있어요. 두 마리 좀 없네. 나머지는 또 이거, 이쪽에 있는, 이것도 갈아줘야겠다. 모래도 이거 희귀한 거야. 예, 샵에서 받은 거야. 한국에 없어. 그냥 일본 제품인데 한국에 없어. 이것도 다 버리고 새로 와주죠. 이런 분을 본적 있어요? 아니, 먹이 이거 건조비 이름이에요. 건조비 이름. 건조푸드용.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건조예요, 건조.